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안전도 위협받는다는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 MBC 보도 이후 진주시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복합터미널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제2터미널을 검토하겠다며 이원화 계획을 밝혔는데 과연 해답이 될지 윤주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석 달 새 두 명의 사망 사고가 난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사고 이후 임시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인도를 표시해뒀지만 여전히 하차한 승객들은 버스 사이를 위태롭게 지나다닙니다. 터미널 앞 편도 2차선 도로. 불법 정차 차량이 한 차로를 차지하면서 도로는 1차로로 좁아졌습니다. 하차장에 있는 정차 공간이 차면 진입하지 못한 버스들이 인근 대로와 횡단보도에 대기하면서 일대는 더 복잡해집니다. 버스가 뒤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딱 내리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안에다 내려줘요, 손님을. 하차장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있는 데는 없을 거예요. 40여 년전 지어진 이 터미널터는 6,800여 제곱미터로 2,000평가량. 전국으로 가는 40여 개 노선을 운행하며 하루 800대 넘는 버스가 터미널을 떠나지만 고성이나 통영 등 경남 서남부 지역만 오가는 창원 남부 시외 버스 터미널보다도 좁은 데다 고객 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종일 진입하는 버스와 불법 정차하는 승용차, 승객들이 뒤섞이는 구조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지만 진주시는 최근 복합터미널 개발과 연계해 제2터미널도 검토하겠다며 기존 터미널 유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합한 복합터미널터는 현 터미널터의 100배가 넘는 8만 6천여 제곱미터로 이원화로 버스나 사람이 분산될 경우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운동심 쪽에 주민들의 그 말씀도 귀담아 들어서 그 기존 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병행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MBC 경남의 시민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이전에 찬성했습니다. 진주시가 내세우는 이원화의 가장 큰 명분은 인근 상인과 대지 소유주인 터미널 조합의 반대. 터미널 조합의 가장 큰 지분은 조규일 시장의 친인척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 해법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대한 의견도 많고 논란도 큽니다. 이런 가운데 조규일 시장이 이원화를 고집하는 데 대해 시민들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